라고 뒤에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더라고요. 그게 다 작업이에요. 작업이에요. 아니, 잠깐만요. 잠깐만요. 그러면 저 장혜원 씨 번호 줄 의향 있어요? 그 막걸리! 아니, 제가 저 태극기가 참아, 참아, 참아. 진정이 뭐야? 참아, 하지 마. 야, 마음을 비워. 빨리, 빨리. 생각할 시간. 남자친구가 있는 거야. 남자친구가 있는 거라고. 그만 좀 당해라. 아, 친절한 남자 좋아하는 거. 네, 저는 표현 잘해주고 친절한 남자. 다정다감한 남자. 그냥 얼른 전화번호 주고 말아요. 우리 노래할래. 내가 내일 새 걷어. 전화번호 주고 말아. 좋으신다. 어, 선생님 너무 무서워. 갈게요. 룰렛 돌릴게요. 룰렛 돌려. 주세요. 멈춰. 또 멈춰. 어, 컬투 세상 참 맛있다. 아, 좋은 팀이에요, 컬투. 아이 귀여워. 선생님 귀여워요. 세상 참 맛있다. 아픔 있어도 눈물 있어도 네가 있어서 오늘도 웃는다. 살맛이 난다. 함께하기에 세상 참 맛있어요. 힘에 겪고 슬픔에 눈물을 흘리고 눕는 도끼의 발등을 찢기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에 미쳐 과분한 욕심에 지쳐 거참되는 일 하나도 내겐 없지만 한 걸음 물러서 세상을 바라봐. 좋은 일도 많고 친구도 있잖아. 세상 참 맛있다. 아픔 있어도 눈물 있어도 네가 있어서 오늘도 웃는다. 살맛이 난다. 함께하기에 세상 참 맛있어요. 이혜정 씨 성공. 아유, 무슨 말씀이세요? 제일 맛있는 건 이혜정 씨 요리예요. 맞습니다. 네, 두 분입니다. 자, 룰렛 돌려 주세요. 스톱. 저한테 캔디. 오, 어려운 노래예요. 아, 어려운 노래였어요. 나왔습니다. 혼자 부르기엔 좀 어려운 노래였어요. 이렇게 해서 결과 나왔어요. 이혜정, 윤영빈 결승 진출. 세 번째 대결, 조각경, 홍석주, 홍서범 가족 대 스피카. 한지붕 가족 특집. 아, 진짜 가족이에요. 우리 홍서범, 네. 조갑경, 그다음에 홍석주 양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아니, 석주가 정말 애기였고 진짜 아. 귀여웠는데 지금도 얘 애기예요? 아니, 아가씨 된 것 같아요. 진짜 폭풍 성장했어요. 네. 아, 우리 다 컸어, 다 컸어. 석주가 초육? 네, 13살이요. 13살. 그래도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목소리 허스키하고 똑같아. 아, 귀여워. 네. 아, 네. 네. 근데 어쩜 이렇게 다리 모양이 엄마하고 똑같은지 난 깜짝 놀랐어요. 저는 아까 저희 녹화하러 들어오시는데 아, 두 분이 조각경 씨랑 우리 석주 형이랑 들어오는데 조각경 두 분이 올라오시더라고요. 똑같아. 네.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춤출 때 스텝도 똑같이. 맞아요. 네, 예. 어. 세 분 기대하고 강력한 자, 이어서 또 오랜만에 돌아온 스피카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스피카입니다. 네. 이번에 타이틀곡이? 타이틀곡 저희 투나잇이라는 투나잇. 사실은 이제 스피카가 여러모로 이제 이효리 씨한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.
아, 그래서는 좀 많이 달라졌어요. 스피커 모습도 그렇고 여러모로 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. 저희가 패션에도 많이 신경 못 썼는데 좀.